우상호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 시리즈 3탄을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건강안심정책인데요. 제목은 감염병 대응의 세계 최고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에 도전하고 있는 우상호 의원입니다. 2003년도에 사스,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 그리고 2015년도에 메르스, 이어서 2021년 지금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감염병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고 제2, 제3의 코로나도 거뜬히 막아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모델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서울을 세계 최고의 감염병 대응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현장 중심의 역학조사 인력 양성 관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절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코로나19 환자의 5.1%만 민간병원이 담당하고 나머지 94.9%를 공공의료가 담당할 정도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의 의사인력 수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평균 근속 연수는 4년에 불과하고 서울시 시립병원 의사의 이직률도 19.2%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복무로 대신하던 공중보건의사도 매년 줄어 서울시 보건소는 기관당 한두 명씩 의사가 부족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의 확보가 대단히 절실한 것입니다. 저는 공공의료관에 근무할 의사를 교육하고 양성하기 위해서 서울시립대학에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역학조사관 교육의 부족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의료원 등 서울시립병원 등을 통해 역학조사 인력 교육 및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역학조사관, 역학조사요원, 동선조사 행정요원 등 단계별 역할 구분과 표준화된 매뉴얼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온 의료진들이 감염 위험에 더해 더위와 추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소나 개인위생, 아이 돌봄 등 다양한 문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의료진들에게 필요한 개인 보호구의 충분한 지원은 물론 격리병동 근무자의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한 세탁 및 샤워 시설, 임시 숙소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자녀 돌봄을 위한 시설 지원과 비용 지원, 처우 개선을 통해 시민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2중, 3중 고를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의료는 질병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보건지소의 2배 확충을 통한 1차 공공의료 강화 및 방문 간호 확대입니다. 질병 치료뿐 아니라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도 매우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질병이 발생하면 입원시키고 치료하는 2차, 3차 병원도 필요하지만 생활 현장에서 주민들의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거나 건강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 1차 공공의료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28개 수준인 서울의 보건지소를 2배 확충하여 시민의 건강을 관리 책임지는 서울의 공공의료 전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도 보면 각 구별로 선별진료소가 대부분 보건지소 앞에 혹은 그 근처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 서울 같은 경우에 이 보건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건강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돕는 방문간호사 제도도 확대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능동적인 공공의료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코호트 격리 요양 기관 관리 강화입니다. 이번에 보면 요양 전문 기관 등에서 대규모 집단 발병 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관리 상태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등 고령이나 기저질환자들이 많은 시설의 코로나19 집단 발병으로 인해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력 시설 등의 한계로 인해 의료진과 환자 감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지는 요양기관의 미감염 환자가 서울시립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로 신속하게 전원조치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동형 음압기 등 의료기기 지원, 확진자와 동선 구분을 위한 동선관리 컨설팅, 추가 의료인력 파견 등을 통해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 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보험, 코로나19 시민안전보험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손실 보상 체계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가 상향되고 식당, 유흥업소, 실내 체육시설 등 많은 업체에 영업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휴업으로 인한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보험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영업중단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보험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입자가 각각 분담하는 방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소 50%에서 최대 90%까지 부담하고 가입자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는 연 1회 납부하고 보장기간은 1년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총 보험료는 30만 원가량으로 보장액은 최대 60일 휴업 시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민안전보험은 코로나19 확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으로 시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액보험입니다. 1년 단위 보험으로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천만 원을 보상해주는 상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어린이 상병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 상병수당은 부모 의존성으로 인해 타인 간병이 어려운 0세부터 12세 이하 자녀들이 1개월 이상 장기 입원을 할 경우 간병 돌봄을 위해 부모의 경제활동이 어려짐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서울 소재 만 12세 이하 아동 중 연간 30일 이상 입원한 아동 수는 2,139명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요. 상병수당 지급액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임을 고려하여 자녀의 입원 기간 동안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1일 5만 원으로 최대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는 잘 이겨왔고 앞으로도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또 다른 감염병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위협할 것이고 감염병 위협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우성호가 서울을 감염병 대응의 세계 최고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질병과 건강의 예로부터 질병과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겠습니다.